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그동안 반격 작전을 총괄하여 설명드립니다. 8월 30일 니콜라에브에서 헤르송 탈환을 목적으로 수의스타봉까지 진격을 벌인 우크라이나는 결국 그 진격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으나 연이어 9월 6일 하리코프 남부에서 이줌 방면을 목표로 하고 시작한 진격 작전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9월 6일 발라클리아를 목표로 우크라이나군은 야간에 러시아 진지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발라클리아를 목표로 진격해 들어왔으나 그쪽의 러시아 방어 진지에 진격이 막힌 우크라이나는 이 도시를 옆으로 해서 베르버프카로 진격 노선을 변경하더니 이때부터 급속한 진격 속도를 가지고 야코벤코바를 거쳐 거침없이 러시아군 영내로 들어왔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노선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하루 정도의 소강 상태를 가지며 반격 작전을 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군의 방심을 틈타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진격을 해와 쉐프첸코바를 거쳐 쿠판스크까지를 넘보는 기다란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원래는 안데르부카에서 발라클리아를 거쳐 이줌을 목표로 알고 있던 러시아군은 예상 진격로와 다른 우크라이나의 진격 노선이 주구예프에서 쉐프첸코바를 거쳐 쿠판스크로 가는 도중에 두 군데의 우크라이나 진격 노선이 하나로 합친 가운데 결국 이 지역 전체를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이 적중한 면도 있었습니다. 다른 전황지도를 보아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내 깊숙이 들어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발라클레이를 우회하면서 베르부브카를 장악하고 야코벤코바마저 장악한 우크라이나군이 깊숙한 전선 구축에 성공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도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한 영토와 진격 노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황 분석가의 전황 분석을 다시 보시죠. 우선 우크라이나군은 발라클리아로 진격해 옵니다. 그러다 이 도시의 강력한 방어막에 막힌 우크라이나군은 진격 방향을 바꾸면서 병력을 증강합니다. 그러면서 야코벤코바로 진격을 해갑니다. 여기서 대치 상태를 벌이다가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방향을 선회하여 발라호보야르를 점령하면서 쉐프첸코바 쪽으로 전선을 이동해 갑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확실한 반격 전선을 갖추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세미노프카마저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셰프첸코바에서 머물면서 재차 진격을 위한 숨고르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저녁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러시아군이 이러한 우크라이나군 전선에 어떤 반격을 가할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동격서를 우크라이나군이 실시한 꼴이 되었습니다. 만일 위쪽에 있는 스칼롭스코에마저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했다면 확실히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방어기지를 구축하고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칼롭스코에 대한 전선 보고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로 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선 전황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군의 전선이 이대로 고착화된다면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점령 지역 일부를 확고히 탈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이줌 방면으로의 진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은 별로 희박하다고 전황 전문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진격 작전은 니콜라이브 남부 헤르송 전선에서 아주 작은 경계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아직까지 저항 중에 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두 군데 지역, 위소골 볼레와 안드레프카의 아직 일부 우크라이나 잔류군과 러시아군의 전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완전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물리쳤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전황 지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돈바스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추가로 전과가 있었습니다. 코데마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 지역 경계 밖으로 이 지역을 장악했으며 바흐무트로 향한 전선에 보다 많은 러시아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전략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안드레프카 잔류에 있던 우크라이나군은 아직까지 인굴레트강을 건너지 않고 강 안쪽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필사적으로 러시아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을 섬멸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잔류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으로서 제렌스키는 서방에 대해 반격 작전이 완전히 실패하지 않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추가 원조를 요청하는 빌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예정대로 우크라이나는 여자를 상대로 군대의 징집 명령서를 발급했습니다. 군대 작전 경력이 있는 60세 미만의 여성은 모두 전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동영상은 55세의 우크라이나 여인이 자기는 곧 전선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55세의 늙은 나이에 전장에 들어가는 여자들이 나 혼자 아니고 수천 명이나 된다. 집도 수리해야 하고 애들도 돌봐야 하는데 지금 전장에 나갈 짐을 싸고 있다. 벌써 표를 사놓았다.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 투입되는 모든 우크라이나 중장비 무기, 특히 탱크에는 미국산 위성 교신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교신 시스템으로 전선에서의 모든 상황이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국과 연결되어 미국이 전선 상황을 분석, 지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버리고 간 무수한 무기들이 러시아군이 이것을 재노획하여 수리하고 다시 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러시아산 무기들이기 때문에 고장 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부품들이 언제나 재고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새 것과 동일하게 전장에서 사용 가능하여 경제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아주 비정상적인 겨울맞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가정은 반드시 영상 19도 이내로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이것을 위반할 시에는 벌금과 함께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합니다. 스위스 같은 민주국가에서 완전히 과거 독재 전제 정치에서나 통할 법한 법률이 시행된다는 데에 놀라울 뿐이며 지금은 연도를 청소하고 개선하여 겨울 대비 장작을 준비하는 등 가스 등의 소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벨기에, 독일 등에서는 가격이 급등한 차량 휘발유를 값이 싼 프랑스로 건너가서 주유하는 일명 주유 관광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9월 1일부터는 벨기에 등에서 프랑스까지 차로 운전해 와서 차량 휘발유를 가득히 구입하는 것이 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나토 수장은 동절기가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며 서방 국가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다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는 이번에 제렌스키의 헤르송 진격 작전은 그야말로 지옥을 연상할 정도로 실패한 아주 졸작의 진격 작전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평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번 동절기 대비하여 50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독일은 최근에
최신 방공 시스템 코브라, 그리고 최신 전차 게파르드 5대를 추가 지원해 주었으며, 발틱 3국도 남아있는 구소련제 무기를 모두 통틀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극심한 부패 뇌물 현상이 구호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파로제 지역의 구호품 3억 2천만 그리빈이 증발되었으며, 구호식량 240톤 중 25톤만 구호민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없어졌다고 자파로제 지역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주에야 비로소 디스코텍 등 유흥업소의 야간 영업을 정지했습니다. 특히 오데사 지역에서의 디스코텍 영업은 전면 금지했으며, 이 동영상은 제렌스키의 배우 시절 친구였던 코미디언이 디스코텍의 사회자로 영업을 하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이 친구는 전쟁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술서를 쓰니까 군대 징집이 그냥 면제되었다고 하여 우크라이나 국민의 공분을 산 사람입니다. 이 장면은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에서 자유 섹터라고 불리우는 고문 살인 장소를 발견한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마리우폴 공항 근처와 아이다르 북부 근처 지역에서 이미 발견됐는데, 이것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나치군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러시아 포로들을 잡아서는 가진 고문과 살인 등을 하고는 이곳에서 불법 안매장을 하였는데, 이곳에는 아직까지도 고문이나 살인 후 흔적인 혈흔 등이 남아 있으며, 깊은 지하 탱크에는 고문 후 학살된 시신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 울라디보스톡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 경제 포럼에 푸틴이 참석하여, 만일 서방 세계가 가스값 상한제로 러시아 가스의 가격을 임의로 낮추려고 한다면, 이들의 동조한 국가까지도 일체의 가스, 석유, 석탄까지도 공급은 물론 가격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강경 발언을 하는 영상입니다. 또한 푸틴은 아직까지 독일로 향하는 노르둠 가스 2의 배관은 정상적이고 공급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의 특수전쟁이 반년이 지났지만 러시아는 아직까지 잃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돈바스 작전은 계속될 것이다.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공화국은 유엔 가입을 지원할 것이다. 국제원자력연구소 IAEA는 러시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사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연설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